본격적으로 토크를 하기 전에 네. 가볍게 한 줄 참견으로 연애 세포를 좀 깨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인생 최대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요. 저와 사내연애를 했던 구남친이 제 직속 상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냐? 직속 상사 나와주세요. 이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이라니 조금 부끄럽다. 조금 부끄럽다. 나왔어요. 오늘 영어 찰떡이야 언니. 자 혜진 씨, 혜진 씨. 아 죄송해요. 네. 어, 내 결혼식 올 거지. 뭐 크게 무서워. 아 네. 별일 없으면 가야죠. 네. 그래서 말인데 혜진 씨가 내 부케 받아줬으면 해. 괜찮지? 내 부케 받아줬으면 해. 괜찮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얼른 같이 꽃길 걷자. 꽃길 걷자. 조심하세요, 애기. 맞아, 맞아. 구남친 결혼식에 구여친이 부케를 받는 그림.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야, 독하다. 저와 구남친이 사내연애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부케를 받아달라는 상사의 심리는 뭘까요? 아이고, 알아? 알아? 아, 좋게 봤는데. 이 여자는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좋게 봤네. 와, 알고 이런다고? 참견해 주세요. 부케 받아요?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보지도 한 100만 원 하고. 아, 예. 잠깐만. 부케를 받으면 셋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맞다. 얼굴 가리고 찍어, 부케로. 이거 무슨 짓이냐, 근데. 할 거는 해야지. 사회인인데. 할 건 하셔라. 전 안 갑니다. 아이, 그럼 이제 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난 아파. 아, 아니야. 나 그날 아플 예정이야, 진짜로. 우리끼리는 다 해결됐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아니야. 오면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기 왔어. 그거는 한 순간이야, 언니. 아니 더 중요한 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더 중요한 거. 이건 남의 집 잔치예요. 그분들의 결혼하는 저 신랑이나 신부가 그날 최고로 해피해야 되는데 나를 봐서 굳이 그분들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누구 친구 저거 해가지고 돈만 내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지금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 다시 할게요. 나도 돈만 내셔라. 그래. 나도 안 갈래. 내가 별로 좋은 손님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여러분 옛날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굳이 얘기도 하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 생각해봐요. 저는 이 상사가 약간 약 올리는 그 뉘앙스가 괘씸해서 가서 갈 거야? 아, 왜 그래? 좀 마음도 어때요? 가서 뭐 하게? 어떻게 굽겠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친구들한테 가서 5명 데리고 가고. 밥 먹고. 아니, 밥은 왜 먹어요? 돈만 내면 억울하잖아요. 고기 위주로. 뒷글씨. 고기 위주로 먹고. 알겠습니다. 대게 위주로. 어차피 이 상사랑은 잘 지낼 수가 없어, 앞으로도. 그러니까 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내연애 하지 마세요. 그래, 그 말이 정답이야.